저 첸지 시스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번에 살펴볼 것은 캐스터 속이에요. 캐스터 속도 푸드 속과 마찬가지로 얘도 푸드 속과 마찬가지로 전체 세트, 그러니까 칠들은 전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새로운 칠들은 세트로 마찬가지예요. 근데 푸드 속과 좀 다른 부분이 데이터가 얘는 외부에 쏘는 거예요. 얘는 내부에 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대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이번에는 구성을 일단 보시죠. 구성을 보시면은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임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앨범은 이렇게 하다고 이렇게 되죠. 아티스트에서 이번에 캐스트를 넣었습니다. 캐스터는 체인지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데 필터링 기능이 들어가 추가된 체인지죠. 그게 캐스트입니다. 어쨌거나 이 캐스터도 첫 번째 아규먼트로서 이렇게 스트럭트를 받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이걸 받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요 네임, 그러니까 허용된 변경이 가능한 필드를 지정하는 거죠. 지금 네임 이게 변경 가능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앨범은 지정을 하지 않았죠. 앨범은 뭐냐니까 얘는 칠드런이란 말이에요. 칠드런이니까 별도로 움직입니다. 별도 위에 있는 요 네임과는 별도로. 그래서 이 앨범이 이용되는 부분이 이 캐스터 속입니다. 여기서 앨범을 불러와서 얘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던 이 앨범들, 기존에 있던 이 아티스트의 앨범들은 다 사라지고 새로운 앨범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기존에 있던 뭐 앨범이 없죠. 왜냐하면 아티스트 자체가 새로운 아티스트잖아요. 전 이전에 없던 아티스트니까 그렇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그대로 플레이그라운드에 넣고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실행을 시키면 에러가 떠요. 어떤 에러가 뜨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렇게 change set이 뭐 돼 있어요. 그래, 앨범 change set이 없다고 나와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우리 child가 앨범이잖아요. 앨범에 지금 change set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원래 없었죠. 근데 put also 같은 경우에는 put의 경우에는 child의 change set이 없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cast also의 경우에는 그 child 역시도 change set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일드 데이터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푸드 속은 그냥 넣기만 하는데, 캐스트 속은 그 차일드의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는 데이터인지 검사를 하고 넣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푸드 속과 캐스트 속의 또 다른 점이에요. 그죠? 다른 점이 크게 두 가지죠.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지, 데이터가 안에서 만들어지는지, 체인지셋 안에서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외부에서 가져오는지. 외부라고 하는 것은 체인지셋 밖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스프레드 CC라든가 API라든가 유저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데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 그런 것이 하나 차이점이고, 두 번째는 푸드 속은 차일드 모듈에 changeSet 펑션이 정의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캐스트 속은 차일드 모듈에 changeSet이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또 추가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죠. 뭘 해야 되나요? 이걸 내야겠죠. import actor change set. 그래서 이렇게 change set import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플레이그라운드 돌려보겠습니다. 컴파일링에서 뭐가 좀 떴어요. 원 해서 어떻게 됐나요? 플레이그라운드 ex 컴파일링 앨범 해서 actor change set 해서 change title 준호되어 있고, 에러는 없고, 데이터는 뮤직DB의 앨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전체의 이 스트럭트의 네임, 이건 아티스트의 네임은 에스페란자 스폴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캐스트 속의 기본적인 형식 동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넣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얘도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 아티스트 빌 에반즈 해서 마찬가지 프리로드 해서 앨범을 불러오고, 그런 다음에 요즘 빌 에반즈를 불러와서 한번 볼까요? 이걸 IX 환경으로 들어가서 IX 환경입니다. 일단 얘를 먼저 넣어주고, 자, 그런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티스트. 뭐 데이터가 많아요. 빌 에반즈입니다. 빌 에반즈의 앨범이 이런 것이 앨범이 있고 또 이런 앨범이 있고 앨범이 두 개가 있네요. 그죠? 두개 있고 그리고 아티스트 앨범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3번, 4번, 3번, 4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여기 만약에 앨범 전체를 다 프리로드를 하게 되면은 앨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앨범 속에 보시면은 트랙도 있잖아요, 트랙. 그렇죠? 트랙도 마찬가지로 프리로드를 하고 싶다.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티스트에서 리퍼 올 프리로드 앨범, 앨범 다음에 프리로드 트랙. 이런 식으로 구성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가 길죠? 그래서 트랙들도 다 지금 포함된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 앨범 트랙 이것이 계층적으로 다 불려오죠. 불려오는 방식 이런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고 특정한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한 명의 아티스트의 앨범과 데이터 지금 같은 게빌 에반즈죠.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한 명입니다. 빌 에반즈의 트랙과 앨범과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또 다른 예제를 좀 같이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퍼 겟 바이 해서 타이틀은 포트레이트 인 재즈 앨범입니다. 앨범을 가져오는 거예요. 앨범 가져오고 앨범은 4번이네요. 아티스트 아이디는 2번이고 타이틀은 포트레이트 인 재즈 얘를 불러왔습니다. 이 포트레이트를 담았어요. 그다음에 카인드 오브 블루도 불러오죠. 카인드 오브 블루도 얘는 아이디가 1번이고 아티스트 아이디는 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왜 닐로 되어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이전에 이걸 닐로 바꿔버렸잖아요. 이전 에피소드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가 닐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전에 있던 에피소드를 지금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구성했습니다. 파라미터를 구성했는데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타이틀 익스플로레이션 앨범이고 그다음에 포트레이트 인 재즈의 리마스터드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름을 바꿨고 포트레이트 아이디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카인드 오브 블루의 아이디를 또 아이디를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얘를 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나요? 밑에서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네요. 여기 있군요. 여기 캐스터 속에서 이 앨범 아티스트 빌 에반즈 리퍼 올 아닌데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해뒀나요? 여기 파람인데 파람을 쓰고 있는 데가 여기서 이 파람을 쓰고 있나요? 예, 그렇군요. 여기서 파람을 쓰고 있습니다. 아, 뭐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세 개의 variable을 만들었습니다. variable을 만들고, 자, variable 세 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 variable portrait, kind of blue, params 해서, params 속에 두 개의 variable이 지금, 둘다 지금 들어가 있죠. kind of blue id, portrait id. 들어와서 파람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파람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artist도 하나 또 불러왔어요. artist도 이렇게, 빌 에반즈를 불러왔습니다. 요걸 요렇게 해야겠네요. 요렇게 해서 아티스트도 불러오고 아티스트 불러왔고 아티스트의 앨범 내용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앨범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두개 가지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 앨범들을 지금 여기 있는 이 앨범들을 몽땅 다 날려버리고 새로운 앨범을 넣습니다. 그 앨범들이 새로운 앨범들이 얘들이에요. 얘들 넣는데 첫 번째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지금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새로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포트레이트 인 재즈는 기존에 있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데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이름을 바꿔줬죠. 세 번째 카인드 오브 블루로 보시면은 여기는 카인드 오브 블루가 여기 없어요. 카인드 오브 블루는 다른 사람의 앨범이에요. 다른 사람의 앨범인데 얘를 가져와서 이 사람의 앨범으로 빌 에반지의 앨범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다 다른 경우입니다. 얘는 처음부터 없는 데이터를 넣는 것이고, 얘는 기존에 있는 앨범을 바꿔주는 것이고, 얘는 다른 사람의 앨범을 가져와서 내 걸로 지금
빌 에반즈로 넣는 거고 넣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만큼을 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얘는 지금 딱히 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얘는 일단 이렇게 지워놓죠. 지워놓고 이만큼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가져와서 얘가 플레이그라운드에 넣고 이만큼 플레이그라운드에 좀 내용이 좀 길고 보기가 좀 흉측합니다만은 일단 넣죠. 자, 넣고 얘도 주석이 되게 칠을 하고 얘도 넣고 자, 그리고 아티스트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앨범에 Portrait in Jazz라는 앨범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Portrait에 넣었고 얘는 원래부터 빌 에반즈의 것이었어요. 원래 빌 에반즈의 것이었고 자, 두 번째는 Kind of Blue라고 하는 앨범을 불러옵니다. 근데 얘는 빌 에반즈의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의 앨범이었어요. 그걸 또 가져왔고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를 다 넣었습니다. Portrait의 ID, Kind of Blue의 ID, SID를 넣어서 타이틀을 구성을 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Exploration 얘는 없던 앨범입니다. 여기 지금 없죠? 여기 없는 앨범이에요. 그죠? 근데 요 세 개와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서로 비교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빌 에반즈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걸 실행하는 겁니다. 빌 에반즈를 불러와서, 그죠? 빌 에반즈를 불러와서, 아티스트 여기 넣었죠? 아티스트에서 캐스트 했고, 다음에 캐스트 속에서 앨범을 넣는 거예요. 바람 속에 있는 앨범입니다. 바람 속에 있는 이 앨범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리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아티스트 앨범의 각각의 아이디와 타이틀을 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겠군요. 빠져나가서 다시 한번 플레이그라운드 돌려보죠. 결과 어떻게 나올지. 보면 이렇게 에러가 떴어요. 뭐라고 에러가 떴나요? Missing terminate and to starting. 에러가 뜨긴 떴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에러는 아니네요. 자, 엔더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에러가 아니고 뭐라고 떴나요? 이상 없이 잘 동작을 해버렸네요. 에러가 떠야 되는데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 7 exploration ID 7번입니다. 4번 portrait in jazz 원래 4번 그대로죠. 8번 kind of blue 해서 새로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빌 에반즈 내용들을 다시 IX 환경으로 들어볼까요? S 믹스. 자, 이번 에피소드는 약간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잘 머릿속에서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 에반즈를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빌 에반즈가 어디 있나요? Get by artist 여기 있네요. 리퍼 프리로드까지 해볼까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앨범이 이전에 있던 앨범하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Exploration이 새로 들어갔죠. 얘는 앨범 아이디가 7번입니다. 그죠? 7번 있고 다음에 Kind of Blue 들어갔죠. 얘는 아이디가 8번입니다. 새로운 아이디를 할당받았어요. 그죠? 원래 Kind of Blue는 이전에는 8번이 아니었어요. 얘가 3번이었나 4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어쨌거나 아티스트는 얘 Kind of Blue 아티스트 아이디는 2번이 됐습니다. 얘도 아티스트 아이디는 2번이 됐죠. 2번이 누구냐니까 빌 에반즈입니다. 그렇죠? 얘는 원래는 2번이 아니었어요. 1번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업데이트입니다. 리퍼 업데이트. 그죠? 캐스트와 풋, 어속과 그리고 뭐였나요? 빌더석. 이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좀 헷갈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자, 새로운 기존에 있는 칠드런 중에서 기존에 있는 칠드런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차일드 하나 추가할 때 그때는 빌더 속으로 씁니다. 그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칠드런들을 새로운 걸로 다 바꿔줄 때 그때는 캐스트 속이나 푸드 속으로 씁니다. 근데 다만 데이터가 체인지셋 내부에서 구성되는 거 무슨 말씀이냐니까 체인지셋 내부에서 데이터 이렇게 구성되는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는 푸드 속으로 씁니다. 그렇지 않고 데이터가 외부에 쏘는 경우 외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이런 파람입니다. 이 파람이 어디서 날라왔는지는 몰라요. 얘는
유저 폼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 API에서 올 수도 있고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올 수도 있죠. 지금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왔죠. 그죠? 이런 경우가 다 캐스트 도스를 쓰는 경우입니다.